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보면 시의 화자랑 화자는 이거 남이다, 나. 그러니까 화자가 나자라고 써 있으면 화자가 드러난 거예요. 금방 풀었죠? 작가의 의도라고 그러면 이게 주제나 줄거리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별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별이 하나야 있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 나가 있는데 나도 별과 같은 사람,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요. 별과 같은 사람. 그러면 이 별의 특징은 뭐냐? 외로워서, 내가 외로워서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면서 동감하면서 마음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별은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고 투명한 사람이야. 자, 담백하고 투명한 사람. 담백하고 투명한 사람.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니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눈높이를 마주치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을 해주는, 나를 담담하고 투명하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요. 그럼 이 별과 같은 사람의, 이 같은 사람의 특징을 여기다 설명한 겁니다. 나도 꽃이 될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나는 뭐라고요? 꽃. 그러면 김춘수의 꽃에서 그렇잖아요. 너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됩니다.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할 밖으로 나서는 날에, 이 꽃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 꽃이 하얀 들꽃인데, 가슴에 환히 안기면서 눈물 짓듯 웃어주는, 그럼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럼 너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 환하게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 하얀 들꽃이에요. 하얀 들꽃. 꽃인데, 하얀 들꽃. 그런데,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려면 이별 같은 사람이 돼야죠. 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의 특징. 이렇게 공감하고 투명하고 담백한 그런 별 하나를 내가 배워야죠. 이게 배우고 받아들이면 이걸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별이 되고 싶다. 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가지고 싶다. 자,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랑 근접한.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나랑 근접.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별 하나. 그러니까 위안이 되고 있는 사람. 다가오는 그런 별을 갖고 싶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운 밤. 힘들 때는 이게 내가 우러러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우러러 존경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반짝이는 그 투명하고 맑은 눈빛으로 나를 위로해줘요. 이렇게 보면 이 투명하고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줘요. 나를 씻어주는. 이 사람이 나를 다가오고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길을 비춰.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희망을 비춰주고 그런 존경하는 사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자, 그럼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멘토, 이 별은 멘토. 멘토면서 뭐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이나 스승이 담백하고 투명하게 눈으로 나에게 공감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나에게 다가와주고 내가 힘들면 씻어주면서 위로해줘요. 그럼 나도 꽃이 되고 싶다고요. 누군가가. 너에게 의미가 되는, 위로를 주는 꽃이 되고 싶고, 그러려면 나도 누군가에게 배워야죠. 그러면 이 위로해주는 스승에게, 사랑하는 스승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승님이 내가 가야 할 길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의 의도는 뭐냐? 그죠? 내가 별에게 배우고 내가 별을 가지고 별에게 배워서 별에게 별의 특성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별의 특성으로, 별의 특성을 배워서, 가져서, 특성을 배워서, 가지고 배워서, 누군가에게 꽃, 그죠? 위로, 위안, 의미가 되고 싶다. 아, 이런 줄거리로 써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고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별, 스승 하나를. 그럼 나도 별 같은,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외로워 쳐다보면 스승님을 눈을 마주쳐 주시고 마음을 비춰 주십니다. 나는 그런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되고 싶다고요. 나는 꽃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된다고요? 친구 너에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에 나서는 날에 친구가 가슴에 환히 안겨 눈물 짓듯 웃어줄 수 있는 하얀 들꽃, 하얀 위로, 위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 스승님을 하나 갖고 싶다. 멘토를 하고 싶다. 그 멘토는 외로울 때 내가 부르면 다가오잖아요. 그런 스승님을 하나 가지고 싶다고요. 그러면 어두운 밤, 힘들 때 우러러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 화자 나죠. 이것도 나고. 화자 나를 위로해주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그런 스승님을 하나 가지고 싶고 그런 멘토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